이명주 진보당 청주 흥덕 후보가 29일 오전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 근절 촉구 및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범야권 200석 확보를 통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이뤄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승자와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단의 결단을 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을 그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국민들의 대다수의 요구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라는 겁니다.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부권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윤석열 정권이 나라 망치는 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진보당은 다소 저희들의 억울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전국을 1대1 야권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진보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더불어민당은 현재 사선 도전에 나선 도종환 국회의원과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후보 경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 후보는 아직 후보 단일화 방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진보당에선 두 당의 후보 간 국민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황으로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후보까지 참여시키는 3자 대결 구도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이 후보는 충북도 내 전세 피해 신청 건수 141건 중 가장 많은 73건이 청주시에서 발생했다며 청주시와 정부 여당이 앞장서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서울은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 지역,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구 지역, 그리고 이쪽 청주 같은 경우는 부평동 지역에 이런 전세 사기 문제들이 대거 많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청주시장님,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먼저 해주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드립니다.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 만들어졌습니다. 여야 합의로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.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놔도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. 고작 정부 대책이 내놓은 것은 2%대의 대출 이자를 해주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. 그래서 저희 진보당은 선구제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.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었고 국가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라고, 그래서 정부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습니까? 지금은 특별법을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법사위원회 올라와 있습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로 이 개정안이 다뤄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이번 4월 총선에서 총선이 끝나면 이 전세사기 문제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진보당이 또 진보당 이명주가 함께 투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어 그는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사기 주택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, 부유세 신설 자금으로 인구 소멸 지역 1만 원 주택 공급, 시세 30% 공공임대 2배 확대, 1억 원대 20평 아파트 공급, 전세금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깡통전세방지법 마련,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포함 피해 임차인 구제 대책 마련, 전세사기 피해자 시청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.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현재 지금 세수로는 부족하고요. 부유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사회의 상위 0.1%가 사회 부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. 전국 토지의 상위 1%가 약 5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상위 10%가 전국 토지 약 91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부유세 문제 그리고 부자 감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되고 진보당은 부유세 신설과 더불어서 부자 감세를 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지방자치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우리 젊은이들이 주거의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진보당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.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.